먼저 그 프로세서 부분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다 40년대 시작했습니다. 40년대 그 진공관 로 만들었어요. 주로 그 미국하고 영국, 독일 전도에서 이거 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참여 하나도 못했습니다. 사실 그런 여력도 없었죠. 40년대는. 근데 50년대는 진공관 베이스로 하는 거 워낙 잘 안 되니까 트랜지스타 베이스로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참여 안 했습니다.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디스크리트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트랜지스터 몇백 개, 몇천 개, 몇만 개, 몇십만 개 모여서 그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50년대 우리나라에 그런 여력도 없었어요. 근데 언제쯤 우리가 시작하는 거냐면 그 비슬라이스나 그 마이크로 프로그래머 프로세서 60년대 나오고 나서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 정도 시작하고 근데 이거 전체 움직임과 결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하나로 프로세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래 뭐 진공관 쓰는지 전지자 쓰는지 그 수천 개 수만 개 대신에 칩 하나로 하는 식으로 70년대 80년대 되는 거죠. 근데 그때 정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참여하기로 했어요.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먼저 그 굉장히 그 특이한데 70년대 우리가 그 미디엄 스케일 IC 그러니까 IC 하나로 반도체가 수백 개 있는 그 정도 레벨을 쓰고 그런 그 반도체 그 IC 수십 개 정도 쓰는 그 16비트 프로세서 그때는 미니 컴퓨터용이라고 이야기하죠. 그거 결국은 70년대 우리나라에 그 만들게 됐습니다. 근데 목적은 그 PABX 전화 교환기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. 그 부분 그 간진규 선생한테 그 발표해 주실 거고. 근데 그다음에 그 IBM 360 메인프레임 컴파티블 이 부분도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으로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발표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에 그래도 메인프레임에 쓰는 그 프로세서에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한 거는 80년대 우리가 했다라는 거. 근데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메인스트림인데 이거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4비트, 8비트, 16비트, 32비트, 64비트로 미국이 세계적으로는 지도했는데 우리가 조금 뒤 따라가는 식으로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박선배 선생께서 그 발표해 주실 겁니다. 근데 먼저 그 간진규 선생부터 부탁합니다. 16비트 16비트 프로세서 개발 어떻게 했는가 소개해 주세요. 부탁합니다.